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중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호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예, 동지들, 엄동설안에 풍찬 노숙을 결의하며 전국에서 올라오신 동지들 너무나 반갑고 대단합니다. 28일째 곡기를 끊고 민주당사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동지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양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9일째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회원로 동지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권위적인 정부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물연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MBC의 언론 탄압과 YTN의 지분 매각을 보면서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무원 노조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책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행위가 집단 행위다, 정치 행위다라면서 엄청난 탄압과 처벌, 우리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시대로 다시 회귀되었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을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군화만 신지 않았지 다시 군사 독재에 섰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6년 전 이맘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우리는 힘찬 투쟁을 벌였고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한테 대통령이라는 행정 권력을 주었고 180석이라는 의회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 권력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도지사 모두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적폐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도 하고 세월호 참사도 진상규명도 하고. 하지만 민주당 정권 어땠습니까? 오만과 온갖 오만으로 가득 차서 우리 정권은 10년은 끄떡없다, 20년까지 갈 수 있다, 나는 자기 착각에 빠졌습니다. 조국 사건, 부동산 폭동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결국에 다시 정권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모든 것을 대충대충 하는 대충 정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더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그랬고 최저임금법이 그랬습니다. 최저임금법 올려놓고 다시 뺏는 그런 행위를 벌였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ILO 협약을 비준했으면 그것에 맞게 국내법을 바꿔야 되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화물연대 총파업 속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특히 노조법 3조인 노란봉투법, 19대에도 20대에도 21대에도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 법안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우리를 우롱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사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청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쪽팔리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지들, 우리가 직접 우리 당을 만들고 우리의 후보를 내세우고 당선시켜서 우리의 힘으로 직접 법도 만들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노동자 대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또한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노조 반쪽짜리 노동권밖에 없는 공무원 노조도 온전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